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. 보시면 포인트는 이거야. 얘네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가라는 애 보시면 여기에 내가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게 뭐냐면 단사슬 구조야. 맞지? 그리고 밑에 단사슬 구조가 하나 더 있죠. 단사슬이 두 개 연결돼 있네. 이게 뭐예요? 복사슬 구조가 되는 겁니다. 가와 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나 지금 제가 체크한 게 단사슬이죠. 여기까지도 단사슬이야. 여기 단사슬 하나 더 있죠. 사슬이 세 개 이상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? 판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되겠지?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. 그럼 얘네들의 예시 미리 알고 갑시다. 감휘 각이잖아요. 각 썸석이고요. 얘는 흙, 운모, 판때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갑시다. 1번 석영의 결합구조는 가다. 석영은 여기 없어요. 망상구조가 되겠고요. 그럼 얘는 석영 대신에 각섬석을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틀렸습니다. 2번 가는 단사슬 틀렸죠? 나는 망상 둘 다 틀렸어요. 반드시 알맞게 고쳐주시고요. 가와 나는 기본 구조 규소와 산소가 이온결합 밑줄 치시고 이온결합은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것이고 이 규소와 산소는 둘 다 비금속 취급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맞습니다. 역시나 틀렸습니다. 4번 갑시다. 가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해요. 자, 포인트는 이거야. 규산염 사면체 가 산소 3개 공유. 여기서 틀렸어요. 산소 3개가 아니라 뭐야? 2.5개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면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해놔라. 뭐 여기서 산소 2개 결합한다, 2.5개 결합한다 이렇게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 더 어렵게 낼 거면 얘네들 산소와 규소의 비가 뭐 4:11이다 이런 식으로 내면 훨씬 더 난이도 올라갑니다.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길 바랍니다. 그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. 이게 나에 대한 설명이면 다 맞는 말이에요. 얇은 판도 틀렸죠. 가는 얇은 판이 아니라 기둥 모양의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. 틀렸어요. 5번 보겠습니다. 나는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한다. 맞네요. 4번, 5번이 되겠습니다. 4번 같은 보기 별표 쳐놓으시고 과연 너희가 저거가 실전에서 걸러낼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. 뭐 본인이 걸러낼 수 있겠다 싶으면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아니다. 난 뭐 운에 맡기겠다. 기도하겠다. 이러면은 안 돼요. 제대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.